비행기 출발합니다. 탑승해 주십시오. 월드컵? 듣고 봐. 나야. 근지. 기억 안 나? 우리 예전에 회상이야. 같이 해야지. 우리 예전에 듣고 봐. 응. 나는 커서 멋진 비행기 조종사가 될 거다. 우와. 너는? 응, 나는 행사장 풍선이 될 거야. 우와, 행사장 풍선? 아, 우리 꼭 꿈을 이루는 거다. 좋아. 어, 그래. 우리 꿈은 난 비행기 조종사. 네 꿈은 행사장 풍선. 오늘 그 꿈 여기서 한번 이뤄볼까? 자, 보여주자. 아니지! 별빛이 내린다.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. 월드컵지가 탄 비행기는 20년의 시간을 지나 누군지 마음속에 도착했습니다. 널 사랑해, 두꺼 봐. 사람이에요, 사람이에요. 어, 아저씨, 뭐야, 저 남이에요, 저 아저씨. 잘 들어요. 두꺼비는 제 여자입니다. 내 손흥민이야. 웃기지 마. 내 행사장 풍선이야. 비행기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? 어? 어? 기사님, 내 눈. 오늘의 기내식이에요. 제육볶음. 어? 오징어 덮밥. 뭐야? 왜 반찬은 없고 밥만 있어요? 글쎄요. 잘 모르겠는데요. 네 뱃속에 있지 이거. 아유, 진짜 징그러워. 씨. 누꺼 봐. 유학 가기 전에 네가 결정해. 누가 진짜 네 맘속에 남잔지. 이제 선택의 시간인가? 어, 이거 연장 쓰시면 돼요, 이거. 어, 뭐야, 그냥 세게, 그냥. 자, 그럼 꼴찌를 정해보자. 하나, 둘, 셋! 이 비행기는 지옥으로 갑니다, 지옥으로 갑니다. 다음은 2등이야. 하나, 둘, 셋!